안녕하세요. 김하들입니다. 오늘은 K옥션 2020년 3월 30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옷 입은 김아딥입니다. 오늘은 근현대부터 이제 볼 거고, 그 다음 파나 볼 거예요. 파나 볼 건데. 황규백님 작품 제 티컵이라는 자체 티컵이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는 황규백 작가님의 그 2006년도 작품이 지금 130부터 시작했어요. 130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240만원 달리고 있고 유병력 비둘기 세 마리입니다. 비둘기 네 마리인가요? 네 마리 비둘기 네 마리 그려진 2호 사이즈 현재가 50부터 시작인데 응찰을 1회 50만 원 되어 있고 노우님의 공작새도 있어요. 공작새 그 현재가 150부터 시작했는데 160만 원 현재가 2회 그리고 전형님 작가님의 전형님 화백님의 전혁 림이죠. 전형님 3호짜리 작품 120부터 시작인데 지금 1회 응찰 120입니다. 호당 한 50만 원 그렇게 지금 경매에서 나와 있어요. 경매는 아무래도 일반 화랑보다 일반 화랑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작품을 응찰하거나 작품을 컬렉팅하기 위해서는 그 경매로 뭐 제가 같은 경우는 김아딜이니까 경매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릴 겁니다. 공유를 드릴 거고 좀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그 이예수 선생님 작품 종이에 수묵담채로 되어 있어요. 수묵담채로 되어 있는데 40만 원 아직 응찰은 없지만 이예수 선생님 작품은 뭐 지금부터 소시죠. 그렇게 소지하고 계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추천하자면 이회소라든지 아니면 작고하신 김남준 선생님 작품은 가지고 계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거예요. 다음은 배동신 선생님. 배동신 선생님 작품 나왔네요. 배동신 선생님의 작품 그 정물 그린 거 사과인가요? 사과가 둘레 다섯 개인데. 다섯 개, 200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200부터 시작인데, 현재까지 1회 응찰됐어요. 문형태 작가님 그림 나왔어요. 플레인, 에어플레인이죠. 플레인 비행기. 그림 25짜리 비행기 그림이 나왔는데, 350부터 시작입니다. 아무래도 그로테스크한데, 그런 사람, 인간에 대한 그로테스크한 그런 작품만 지금,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비행기 나왔어요. 비행기가 정말 그냥 비행기 한개 그려져 있는 거예요. 20호에 20호 유화로 해가지고 350부터 시작인지 아직 응찰이 없네요. 아무래도 내일이 마감입니다. 마감이면 이게 350부터 응찰 가능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거래될 거라 생각돼요. 거래될 거라 생각하고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로테스크한 인간 작품 인간 작품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문형태 작가님 작품. 내일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보시면 될 거고. 일단 지금은 응찰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리고 쭉쭉 가볼게요. 최영님 작품. 유채. 170. 무죄. 무죄인 거. 170부터 시작인데 응찰 없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문구 선생님 작품 좀두 개나 나왔어요. 해경 하나하고 해경 시작할 거 없네요.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 이문구 선생님 일본 사람이 50부터 시작인데 8호짜리 나왔고 두 개가 나왔는데 설경은 낙찰이 지금 현재 끙찰이 지금 이해가 있어요. 50부터 시작인데 50만 원 55만 원까지 올라갔네요. 괜찮은 편이죠. 이문구 선생님 대해서는 1907년생이시죠. 부산에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일본을 왕래하시다가 미술하셨고 동경미대 교수하셨고 그리고 일본으로 계속 일본인과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셔가지고 그 이문구 선생님
분명 뭐 일본어 일본인은 계세요. 이토 오규오 이문구 그런 이름으로 개명하고 일본인으로 귀화하신 분이래. 그리고 뭐 일본에서 뭐 일본 미술 전람회에서 뭐 활동하는 등 그런 작품이다. 그런 화백님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50부터 그냥 나오는데 그냥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뭐 설경 좋아하시고 해경 좋아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50부터 그냥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되고 괜찮아요. 작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쭉쭉 가보면 뭐 일본 분이 끌리신 거라 가지고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뭐 이문구 선생님을 하시고 뭐 작가 내놓는 거고 지금. 이해순 선생님 수묵담채 한개더 나왔네요. 이번에는 40만 원 시작인데 40만 원 응찰 현재가 1회입니다. 1회고 이정우 선생님 나왔네. 이정우 작가님의 그 현재가 1회 70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이정우 작가님, 이정웅 작가님에 대해 이정우 작가님. 계명대학교 출신이세요. 대구에 있는 계대 나오셨고 계대 나오신 작품이시고 계명대학교 뭐또 출신들 뭐 후학님들 많으시잖아요. 뭐 유튜브 활동하시는 뭐 분도 계시고 또 아주 뭐 유명한 분들 많습니다. 많으세요. 그 설종보 선생님 거 나왔네요. 시작 80만 원인데 흑백 다방과 벚꽃, 벚꽃 시즌입니다. 벚꽃 시즌이고 저도 오늘 벚꽃 놀이를 조금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벚꽃에 진짜 벚꽃 나무 한 그루와 2층짜리 단독주택, 단독주택 2층짜리인가? 영업 경력 단독주택인데 뭐 그게 3층이네요. 옥탑방까지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흑백 다방이네요. 다방과 벚꽃. 80부터 시작인데 현재가 9회 역시 인기 많습니다. 인기 많고 설종보 선생님의 115만 원 달려가고 있네요. 달려가고 있고 근데 그 설종보 선생님 통영의 동피랑 마을의 오후 마찬가지 150만 원부터 시작인데 현재가 1회 150만 원 달려가고 있어요. 쭉쭉 가볼게요. 쭉쭉 가보고 그리고 지금 박병우 선생님 박병우 작가님 역시 나왔네요. 박병우 작가님 사과 작가시죠. 지난번에 그 복숭아 작품 나왔는데 복숭아 작품 나왔는데 결국은 제가 일을 한다고 놓쳤어요. 아주 아까워요. 아주 아깝고 박병우 작가님의 눈부신 결실 세번 100부터 100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현재가 3회 120만 원 달려가고 있고 뭐 예상가 200부터 시작인데 뭐 좋아요. 박병우 선생님 박병우 선생님 작품 가지고 한개 가지고 있으면 엄청 좋죠. 박병호 선생님 다 아시잖아요. 박병호 선생님, 윤병락 선생님 뭐 사과는 뭐 아주 유명하니까 많이 유명해요. 복숭아 작품 지난 뭐 3월 23일날 위클리 경매에서 복숭아 작품 이라도 뭐 은행 갔다가 놓쳤어요. 은행 뭐 이따 볼일 보다가 은행 작품 8호짜리 나왔는데 85만 원에 낙찰됐는데 너무 좋습니다. 좋은 그림이었는데 제가 뭐 놓쳐보는 게 되게 아쉽고, 4월 6일 날 위클리 또 나오네. 박병호 선생님 거 보통 120만 원, 100만 원부터 시작인데 이제 좀130 12호는 130만 원부터 시작, 그리고 10호 같은 경우에는 120부터 시작, 100부터 시작, 그리고 8호 지난번에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부터 시작했죠. 시작했고요. 좋습니다. 박병호 선생님 작품 나왔어요. 그리고 이강호 선생님 거 나왔네요. 이강호 선생님 거, 이강호 교수님 거 나왔어요. 홍대 교수님으로 계시는 이강호 선생님 거. 이강욱입니다. 4호짜리, 인비저블, 스페이스. 이거 60만원부터 시작이에요. 무조건 딜해야죠. 제가 딜할 겁니다. 이강호 선생님 작품. 이건 무슨 해야죠. 세포나 셀로 뭐, 지오메트릭 폼인데 지오메트릭 폼은 폼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지금 홍익 때 홍대 레드 칩에서 지금 교수까지 하고 계시니까 2006년도 작품이시네. 4호짜리인데 60부터 시작입니다. 현재 응찰 계속되고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이건 저도 한번 많이 그
이거는 뭐 아주 좋은 작품이죠. 이강욱 선생님 작품. 이강욱 교수님 작품 아주 좋아요. 460부터 시작이 돼. 쭉쭉 가볼게요. 쭉쭉 가보면 오늘은 뭐 거의 이강욱 선생님 작품 나왔으니까 뭐 그냥 게임 오버 될 거야. 게임 오버. 게임 오버고. 자, 오늘 그 위클리 온라인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30일, 내일입니다.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내일, 최종적으로 4시에 마감이 될 건데, 그때까지. 일단 그때 결과를 또 다음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2020년 3월 30일 온라인 미술품, 리뷰 해봤습니다. 네, 김아딜입니다. 김아딜.